할까요? 준비됐죠? 세타가 6분의 7파이니까 파이가 180도야.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 2파이가 360도야. 그러다 보니까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30도에 7배 하면 몇 도라고 했을 수 있어요? 얘는 210도. 그래갖고 얘는 사인 210도 구하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 맞죠? 되겠지요? 사인 210도를 구해보면은 얘는 더해서 180도를 쓸게. 더해서 뭐? 180도. 더해서 180도를 쓰면 몇 도 사라지면 돼? 30도 사라지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더해서 180도를 쓰면 사인은? 뭐야? 사인. 그래서 사인은 사인으로 갈 거고, 사인은 마이너스를 뭐고 뱉어? 뱉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0도 이렇게 될 거고, 사인 30도가 뭡니까?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유, 이거 있는 상태로 했네. 코사인 210도. 코사인 210도예요. 어? 그러면은 더해서 180도를 쓸게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역시나 30도. 그러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어 뱉어? 먹어요. 잘했어. 그래서 얘는 몇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루 3. 됐죠? 탄젠트 210도도 그냥 각바꾸기로 해볼게요. 복습한 겸해서. 더해서 180도를 쓰면 또 얘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쓰고, 그지? 탄젠트는 뭘로 가? 마이너스 탄젠트로 가. 근데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먹어요, 뱉어요? 뱉어요. 뿅! 이렇게 하면 플러스 탄젠트 30도. 얘는 몇이야? 3분의 루트 3.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괜찮습니까? 으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 직각이라고 해. 여기 2라고 쓰고 여기 1이라고 쓰면 루트 3이 되겠지. 공감하시는 거 맞습니까? 괜찮지요? 그랬을 때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한 다음에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3, 4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210도는. 그죠? 올, 산, 하, 코니까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래도 되고, 하나만 구한 다음에.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자, 오늘